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또다시 뉴욕 증시가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부분이 바로 오늘 확인했던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어떤 부분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길래 이렇게 지수가 흔들렸을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두 가지 지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집계하는 7월의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46.8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보통 이 PMI라고 불리는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합니다. 근데 50 아래로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업황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조업 PMI는 넉 달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까지 51.6을 기록하면서 확장세를 유지했던 S&P 글로벌의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 49.6으로 위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조업의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P 글로벌 마켓의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제조업이 4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구매 활동은 둔화되고 있고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채용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 실제 이러한 채용 둔화의 시그널도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도 1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23년 8월 첫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시장의 전망치도 뛰어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늘어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런 지표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위축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사이드보다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오늘 투자자들이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고용 지표도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만큼 추가적인 고용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 경제 지표 모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금은 되려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소폭 하락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는 2주일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던 금값 확인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인도분 금선물이 2,500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히 커진댔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했던 테헤란의 한 호텔에서 폭발물 공격을 받고 숨지면서 중동 정세가 현재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과 하마스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값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투자은행의 UBS 분석가들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 금이 보다 보수적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를 더한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금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 중앙은행의 금 매수와 실물 수요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서 적정 시점이 되면 금 시장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격한 상승을 보여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각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유럽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발효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했던 AI 규제법인데요. 2년 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유럽 측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유럽에서 개발하거나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했다라고 취지 설명을 했고요.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차등 규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의료나 교육, 선거, 또 핵심 인프라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해서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로 확인됐습니다. 가령 AI 활용을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로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AI 합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된다 하는 투명성 의무도 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규정은 6개월 뒤부터 그리고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전면 시행은 2년 뒤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먼저 유럽 측에서 규제의 칼날을 빼어든 만큼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해서 이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안들을 더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생태계 안에서 나름 가장 큰 강자로 불리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그의 파트너사인 MS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경쟁자 리스트에 오픈 AI가 처음으로 이름이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AI 서비스와 검색 그리고 뉴스 광고 분야의 경쟁자로 지목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을 경쟁자로 적시해왔는데 이번에 오픈 AI를 처음으로 추가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2019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서 오픈 AI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쟁자 명단 추가는 오픈 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을 출시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자체 검색 엔진 출시를 했었죠.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평가가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잠정적인 경쟁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회사의 관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쟁자 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이슈, 이 테라와 루나 사태 주범이었던 권도영 전 테라폼메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 도망을 갔다가 현재 경찰에 붙잡혀서 수감 상태였는데 한국과 미국이 모두 본인 나라들로 송환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몬테네그로 법원은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범죄인을 이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보다도 미국 쪽의 형량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권도영 전 대표 본인도 한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 또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